올해도 울진 삼척 산불을 비롯한 11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83배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11월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경상북도는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서 대형 산불 진화 훈련을 열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야산에서 올라옵니다. 북서풍의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얼마 뒤 헬기가 3,000m의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기란면의 한 야산에서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합동 훈련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한 이후부터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고 산불 확산 예상 지역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의 진화 전과정을 연습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군에서 막상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대응 체제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여러 차례에 걸친 훈련과 경험만이 쉽게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산불 전문 진화대가 쓰는 진화 장비도 최신형으로 바꿔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기존 진화 장비보다 살수력이 3배 이상 커진 중형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입니다. 기존보다 물을 빨아들이는 엔진의 힘도 훨씬 더 강해졌고 호스의 길이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감시원 3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북은 올해 봄철에만 울진 산척 산불을 포함해 6건의 대형 산불로 15,000여 헥타르의 산림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림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힌 만큼 쓰레기 소각 등 화재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